무섭게 생겼어. 닫아야 된대요. 문 닫은 거 아니야? 아, 여기 현지인 가이드가 너무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고 있어요. 여기 약간 조선족 대림동 스타일. 네. 무서워.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한동안 의정부에 일정이 있어 출장을 오게 되었는데요. 일교차가 심한 요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소개해볼 곳은 정말 아는 사람들만 알고 주당들의 성지라고 소문난 의정부 제1시장에 꽁꽁 숨겨진 맛집을 현지인의 소개로 한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현지 가이드 분이 몇 년 사셨어요? 아, 20년. 아하! 아, 이상한 대로 자꾸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차라! 시장 지하에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지? 뭐니? 백화점은 많이 봤어도 머리털나고 처음 보는 음식 백화점. 아, 여기야? 대박이다. 호남집? 로또집 있고 간판들마다 어떤 음식이 전문인지 다 써져 있어. 취향껏 맞춰서 들어가시면 될 듯합니다. 현지인 가이드는 호남집을 추천해줬는데요. 현지인 맛집답게 이 집만 손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진 노포의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식당이었습니다. 가격이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이곳은 없는 메뉴도 바로 위 시장에서 재료를 공수해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기본찬이라고? 국물닭발도 있네. 소주 한 병은 그냥 먹을 수 있는 기본찬 구성이 있고요. 이런 술 맛나는 분위기에는 소맥으로 시작을 해줘야죠. 야, 여기는 뭐 이렇게 뭔가 소맥으로 먹을 거야. 야, 반갑습니다. 출연료는 얼마예요? 아, 우리는 밑반찬 하나로만 소주 한 병은 갈고 들어가겠는데요. 아, 맛있어. 손맛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기본찬들. 여기 순댓국 맛있겠다. 느낌이. 여기 이모님이 손이 크셔서 그런지 순대에 들어가는 다대기도 상당한 양입니다. 와, 이렇게 나온다고. 꼬막도 가격 대비 정말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꼬막부터 맛을 봐야겠죠. 음식이 아주 달다. 어, 야미. 맛있네요. 맛있다. 어제 먹고 뭐 나서 멋있나요, 아저씨? 와우. 맛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양도 적을 줄 알았는데 들어간 구성이 정말 해저롭네요. 푸짐하게 주셨어. 밥은 현미를 섞어서 주십니다. 난 돼 있나? 아, 좋아, 좋아, 좋아. 네. 감을 믿어요. 야, 요즘 7,000원짜리 순댓국에서도 보지 못한 비주얼인데요. 들어간 머릿고기의 탱탱함이 젓가락 끝에서부터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잡내 없이 쫀득탱글한 식감이 제대로 살아있어 그냥 술을 부르는 맛이었고요. 묵직하지 않은 육수는 해장에 딱 괜찮은 느낌이었습니다. 야, 이거 미쳤다. 거기다가 놔두자. 놔둘 데 없네. 기분이가 조금 나빠질 수 있는 닭발은 불에 한번 구워져 나와 불향과 매운 향이 같이 올라왔는데요. 이 가격에 이런 맛은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닭발 맛 어때? 역대급인 거. 역대급이야? 네. 불맛 맛. 불맛. 아, 이게 불맛이. 저희 또 나온 거예요? 차라. 이거 어디에다가 둘까? 가격 때문인지 정말 부담 없이 주문을 할 수 있었고요.
순대는 기본적으로 시장 순대가 들어가 있었고 적당한 칼칼함과 감칠맛이 신촌시장의 곱창볶음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칼칼한 매콤함을 배추와 함께 하니까 더 맛이 좋았고요. 이게 6,000원? 야, 대단하다. 순댓국에 들어간 머릿고기가 맛있어서 따로 주문을 해봤는데요. 역시 쫀득하면서도 탱글한 식감이 너무 괜찮아서 시킨 동생놈한테 소주 한 잔 글라스 잔에 가득 따라줬고요. 서비스로 미역국이 나왔는데 이것도 소프리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만둣국도 하나 주문해봤는데요. 동생들이 오늘 지갑을 털어 가려고 작정을 했나 보네요. 솔직히 이때는 배가 너무 불러서 더 이상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간 김치만두의 감칠맛과 북엇국의 육수 베이스가 주는 시원함이 먹을수록 술이 더 들어가게 만드는 아주아주 위험한 음식이었습니다. 이날 먹었던 음식 중 저는 이 만둣국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이 살아있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진짜 싸게 한다. 안주 6개와 소주 3병과 맥주 2병 총 62,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의정부의 음식 백화점을 현지인의 소개로 한번 방문해봤는데요. 그냥 음식들 자체가 이모님의 손맛을 느낄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술맛 나는 분위기와 저렴한 가격의 안주거리들이 부담없이 한잔할 수 있는 곳으로 나중에 의정부를 또 오게 되면 여긴 다시 한번 또 찾을 것 같습니다. 근처 들르실 일이 있거나 한잔 생각나실 때 방문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